나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좀 알려주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나 브이앱한다고. 근데 얘는 엄마가 엄청 궁금해했단 말이야. 엄마한테 전화한다지. 엄마! 엄마! 나 브이앱하니까 봐. 해피 쥬쥬데이. 언니 제가 한번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맞다 맞다. 저기 제 그거 있거든요. 캠코더. 저거 쥬쥬의 하루 담고 있어가지고 한번만에 그거 올려주세요. 이거 언니 저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돼요. 저거 쥬쥬의 하루. 제가 오늘 공주공주하게 하고 왔거든요. 어떠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 우주소녀팀에서 예쁜 케이크도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짜잔! 아, 네, 좋아요. 매니저님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전 없거든요. 저는 당연히 없어요. 저는 라이터 없어요. 아니 매니저님이 제 가방을 보시길래 저도 원래 언니는 왜 있어요? 아, 네. 아, 이거 켜려고 네. 그리고 매니저님 이거 찍어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 제아 잠깐만. 이거 틀어주세요. 지금 언니 불 켜는 솜씨가 좀 안녕 오늘도 축하해주신 분들은 특별히 복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 언니가 소리가 안 나서. 저희 언니들이 많은 걸 준비해주셨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너무 귀엽다.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죠? 너무 귀여워. 진짜 짱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떡해? 오늘은 주주나라. 매니저님 봐요, 매니저님. 너무 맛있다. 제가 한번 댓글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후예. 나 진짜 썸네일 미치겠다. 어머!
너무 예쁘잖아. 공주는 공주라고요? 아, 언니 멤버들한테 선물 뭐 받았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아 언니가 카톡이 왔어요. 주주야,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왔어요. 에? 공주는 공주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주주야,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링크를 보냈죠. 이 기회 놓치지 않고. 그래서 샌드, 설아 언니는 샌드를 사줬고요. 그리고 우리 엑시 언니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한 생일 한 5일 전부터 저한테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언니 나는 뭐 가방도 갖고 싶고 아니면 티셔츠, 언니 티셔츠 예쁜 거 많이 입으니까 티셔츠도 갖고 싶고 뭐 이것저것 갖고 싶다라고 했더니 언니가 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고른다 이러더니 언니가 진짜 예쁜 티셔츠랑 엄청 예쁜 곰돌이 키링을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젯밤에 팔짝팔짝 뛰었어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은서 언니는 제가 은서 언니한테 약간 휘뚜루마뚜루 맨날 들고 다닐 수 있는 에코백처럼 그런 귀여운 가방 하나 선물해달라 했거든요. 은서 언니가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준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나 언니는 베개. 베개 사달라 그랬더니 보나 언니가 알겠다고 하고 제가 보나 언니한테 그랬거든요. 저 베개가 없어서 수건 말아서 잔다 이러니까 보나 언니가 야 수건 말아서 자는 게 건강에 좋긴 해 하더니 언니가 사줬어요. 그래서 베개가 아마 집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루다 언니는 저한테 루다 언니가 그 원하는 거 링크 보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뭘 보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공주입니까? 예스! 아니 공주! 사연언니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투. 언니 퀸덤 때문에 팬이 됐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사랑에 빠졌어요. 고마워요. 저는 또 무슨 댓글 있을까?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왜 바람이 빠졌냐는데요? 아 불량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 찐공주가 왔으니까요. 매니저님 이제 괜찮습니다. 매니저님 눈에서 불이 나와서 뜨거워요. 네. 진짜 수건 말아서 사냐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그런 거였어요. Just joking? 근데 이거 진짜 크림이 진짜 와방 맛있어. 저 배고팠어요. 다영이랑 전신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냐고요? 전신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요. 제가 일어나 볼게요. 짜잔. 전신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의자에 꼈어 또! 아! 잠깐만요. 기분 좋아. 완전 귀엽잖아 라고요? 고마워요. 우정이 좋아해주니까 제 기분이 다 좋은 거 있죠? 다영아, 다영이 팬 이름 정해달라고요? 저는 다랑, 평낸단 좋다니까. 평낸단. 평낸단 금지라고요? 네. 이웃나라 공주님 같다고요? 다영이 팬 이름? 주주. 주평사단? 주주 평생 사랑하는 단체.
주 몰라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주단? 주평사 사주단? 이상하다고? 네. 너무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나 이런 와방 프릴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루아트 해달라고. 주주클럽 어때? 주주클럽 괜찮다. 주주를 사랑하는 모임은 앞으로 주주클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주주클럽으로 할게요. 입고 다음 스케줄 뭐냐고요? 오늘 연습. 다영이 연습 일정 있습니다. 연습. 이제 다시 공주에서 평민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서민으로 돌아가서 저는 다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하나 둘 셋 됐나요? 간지럼 잘 타냐고요? 아니요, 전혀 안 타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고요? 저 핑크색. 핑크색이랑 흰색 좋아해요. 아니 무슨 이거를 본 멤버들의 반응. 루다 언니가 미친 거 아니야? 다섯 글자 왔어요. 이거 입고 연습하라고요? 안 돼요. 저 이미 이거 뒤에 찢어먹은 것 같아요. 잘못 밟아가지고. 언니 닉네임 불러주는 타임 해달라고요? 응, 보라마. 드레스 사복이에요? 아닙니다. 그 옷은 어디서 구했어? 저희 실장님이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이 프린세스 다이어리 찍고 싶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알겠어 이래서 제가 그냥 그 약간 좀 그냥 보통 그냥 예쁜 샤랄라 한 걸로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저희 팀장님께서 주주 그럴 거면은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어때? 이래서 왜요? 이렇게 진짜 제대로 입어보는 게 어때? 이랬는데 저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실장님과 갑자기 삼박자가 꽁짱 쫑짱 맞아가지고 실장님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옷 어때 주주야? 이래서 제가 바로 너무 좋아요 이래서 오늘만 기다렸어요. 너무 잘 어울려 다영아. 거짓말님이 거짓말님께서 너무 잘 어울려 다영아라고. 좀 거짓말이신 건가요? 진실을 얘기해주세요. 진실을. 지금 그거 뜬 건가? 그거 떴어요? 힌트가 나간 건가?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그 제가 멘트 보낸 거 그거 나간 건가? 아, 제가 보낸 멘트가 나갔나봐요. 저 오늘 제가 우정들한테 생일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다영이 생일 기념? 다영이 생일 기념 우정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정이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8시에 나와요. 바지만 신경 써줘잉님께서 오늘 8시에 나오는데 라고 해줬는데 바지만 신경 써줘잉이 저희가 평소에 검도 바지를 입고 다녀서 바지만 신경 써줘잉인가요? 그렇구나. 바지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수아님께서 언니 오늘의 TMI는? 다영이 오늘 샵에서부터 엄청 많은 축하를 받고, 아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샵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헤매를 봤는데 이제 3층에서 조용히 봤다가 2층에 헤어하는 데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는 진짜 사람이 많거든요. 3층 사람이 없는데 이제 사람 진짜 많은데 거기에 아가 고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기 고객님. 여자 아가 고객님이 계셨는데 제 옷을 보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윙크 한번 날려주고 나왔습니다. 이러고 아가 고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도 커서 언니 같은 공주 돼? 이러고 이러고 나왔어요. 하연님께서 저렇게 요란한 스타일링이 어쩜 저리 찰떡이야 신기하다라고 하셨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얹으면 얹을수록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달까요? 오늘 미역국 먹었냐고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사실 미역국 먹을 생각을 못했다요 아직.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언니 근데 이 케이크 진짜 어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대박이다. 아니 좀 예쁘게 먹을까? 슈퍼 그럼요님께서 투머치가 잘 어울리는 임다요. 슈퍼 그럼요님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 아시죠? 슈퍼 그럼요님 저 본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저에 대해서 완벽하게 간파하고 계시는 아가 우정님은 아니신가 봐요. 주주피스 달라고요? 아 주주피스 하나 만들어야 되나? 주주피스는 그러면 뭘로 하지? 뭘로 할까? 주주피스는 이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튜트님께서 다영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비결이 뭐야? 라고 하셨네. 우정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목에 목걸이야?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이거 올인원이에요. 주주피스는 부위를 뒤집자고요? 이렇게 주주피스 불꽃 해달라고. 다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프린세스는 누구지? 저는 에리얼 좋아해요. 이영덕님께서 인다영 7년째 보는 중. 주주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낄만도. 아니 어느덧 벌써 3일이 됐네. 신기해. 콘서트 매진된 거 보고 멤버들이랑 반응 어땠어? 저희 단체 그 메시지 막 난리였어요. 진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스태프분들도 막 진짜 우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고 막 저희 다 같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다 약간 되게 울컥하면서 그 뭐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 계속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 오늘 연습 분위기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기야 쌀왕해 하다고. 쌀왕해 너무 귀여워. 언니 우정공호님이 언니 렌즈 꼈어요? 나의 girlfriend. 진짜 너무 우정답다. 킹뽀 다영아 널 알게 된 게 최고의 행운이야. 나도 우정을 알게 된 게 최고의 행운이야. 이쏘 이 집이 이쏘 이 집 이거구나. 작년 생일에 같이 울었어. 저도요 우정과 함께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뭐 있지? 잠깐만. 언니 나중에 명징이다. 언니 나중에 대만 와줄 수 있어요? 그럼요 완전 갈 수 있죠. 기억하? 잠깐만. 진년진 님께서 현장에는 못 가겠지만 온라인에서 잘 볼게. 네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정말 잘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핑굴님께서 아가 덕분에 눈이 맑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보고 개안이라고 하나요? 퀸즈소녀님께서
콘서트에 부모님 가족은 오시나요? 그럼요. 다들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그래서 다 오십니다. 마리아님께서 언니 디즈니 공주랑 바비 인형 뭐가 더 좋아요? 나는 디즈니 공주가 더 좋아. 아무래도. 우주정거장님께서 언니 대학 축제 와요? 저희는 어떤 대학에서든 불러만 주신다면 저희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최근에 그 영남대학교에 행사 대학 축제를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거기 학생분들이랑 팬분들이 다들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질서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다 되게 이 공연할 만 나게 너무 반겨주시고 그리고 막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쏘님께서 다영아 아 주주 오늘 너무 귀엽다잉. 고마워요. 노카님께서 일본 날씨 나빴는데 다영이 오자마자 맑아졌어 신기해. 진짜요? 소데스카 에이,嬉しい. 짠뚜도. 아 맞다. 나 브이앱 하는 거 스토리 올리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물어봐야지. 잠깐만요. 쿵짝짝 쿵짝짝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제가 그 뭐지 제 스토리에 올리고 싶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올리고 아니 올리고 싶었는데 내가 깜빡했지 뭐야.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깜빡해버렸지 뭐야. 잠시만요. 같이 올릴 사진도 예쁜 사진도 제가 좀 공유를 받아야겠어요. 이게 바로 생방의 묘미죠. 아닌가요?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전 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또 먹고 뭐라 하겠다. 어우 저 크림 이러면서 저 다 먹는다. 아. 다영아 나
연정인데 아까 콘서트를 위해 연습했던 곡이 뭐였더라라고요? 내가 속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언니 그립도 방구냐고요? 아니요. 범이. 범이에요, 범이. 우주 사랑꾼님이 공주님 공주 파티 저도 와도 되나요? 그럼요. 너무 와도 되죠. 우정 공이 인사님께서 다영이가 꼭 하고 싶은 드라마 장르는? 저는 공포물도 해보고 싶고 요즘에는 저는 항상 황정음 선배님 같은 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그 지붕 뚫고 하기나 몽땅 내 사랑 이런 시트콤? 감자뱀? 김성남님께서 다영 요즘 필라테스 운동해요? 네! 오늘도 하고 왔다고요. 손뚜님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주주 생일 브이라이브에서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니 나 작년 우정이에요. 생일 축하. 우리 주주 언니 사랑해. 고마워. 호나님께서 다영아 요즘 아이야랑 팬터마인 곡 너무 좋더라고. 혹시 콘서트에서 해줄까? 기대 중. 일단 기대 좀 하세요. 주주 내일 자랑이더라고요. 내일? 주주 내일 이렇게 생겼어요. 짜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쁘죠? 우정이다님께서 당장 우주소녀 불러줘라고. 그러니까 우주소녀 왜 안 부르시는 거예요? 양마라님께서 금쪽이라고 불리는 거 어때요? 진짜 금쪽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전 금쪽이에요. 저 궁금한 게 열럼최애님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엑시 언니 결국 태연 선배님이랑 셀카 찍을 수 있나요? 내가 봤을 때 불가능. 여러분 꿈 깨세요. 꿈 깨. 아 왜냐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부탁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봐봐요, 저희 촬영 거의 다 끝나면 진짜 새벽인데 그 새벽에 저희가 이렇게 가가지고 힘드실 텐데 셀카 찍어달라고 한 명이 스타트 끊으면 다 찍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못하겠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임금쪽 사랑스럽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뽀님께서 다영이 그렇게 이쁘면 슈퍼스타밖에 못해. 진짜 사랑해. 고마워요. 루디 루랑다님께서 다영 누나는 컴퓨터 게임해요? 아니요. 저 컴퓨터 게임 안 해요. 일단 1번 컴퓨터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컴퓨터가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한창 나도 노트북을 하나 사볼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언니들은 과제도 해야 되고 해야 돼서 노트북이 필요한 건데 저는 노트북이 있으면 영상 더 큰 화면으로 보는 거 정도? 그래서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어요. 휴대폰 컴퓨터 지금 뭐가 재밌어요? 저는 휴대폰. 근데 뭐
컴퓨터 나중에 써볼 의향은 있어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고불 우리 금쪽 언니 오늘 미역국 먹어서 아무것도. 엑시 언니가 미역국 끓여주겠지. 보은님께서 일본에서 일본 가고 싶은 장소는? 아 제가 요즘 룰룬 TV 알아요? 룰룬스? 그 너튜브 채널 중에 룰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애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족분들이 교토로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 브이로그를 볼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요즘 교토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응님께서 다영이 하늘에 떨어졌을 때 아프지 않았냐고요? 저요 아팠어요. 전 치팔주. 씨씨 우정분들은 콘서트 전에 뭘 준비해야 되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전에 일단 프로폴리스 그리고 슬로건 그리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그리고 선풍기 요 정도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얀마라 우리 다영이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공주니까 갸루피스 말고 주주피스 하나 만들자. 다영이 주주니까 주주 주주피스 주주피스 소정언니가 올린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정말 자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그럼님께서 콘서트 드레스 코드 정해달라고요? 이 옷 어때요? 콘서트 드레스 코드는 이 옷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희 팬매니저 언니께서 따봉 엄지척을 해주셨는데 드레스 코드는 다들 핑크색 드레스예요 여러분. 아셨죠? 핑크색 드레스 입고 오세요. 하지만 신경서주인님께서 주주야 이 할미가 콘서트 때 받아본 기대해도 되는 거니? 할머니 일단 기대하세요. 아 아기 호랑이님께서 아 그건 좀이라고. 왜요? 이거 괜찮은데. 아니야? 이거 안 괜찮아? 알겠어. 그거 알아요? 이거 하트 꾹 누르고 있으면 커다란 하트 가는 거? 나 이제 알았잖아. 주주 월드 투어 플리즈. 이 옷 입고 월드 투어 할까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우정이 우주소녀의 머리카락 흔들리는 거 공기 말고 제 마음이요. 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네. 우주소녀 최고. 다영씨 오늘의 TMI는 뭐예요? 저는 오늘 낮에 신명나게 이제 뭐랄까 제 사랑이 가득가득 피어나는 곳들을 신명나게 놀러다니고 그리고 샵에서도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집 여기 뭐야 회사 와서 이런 꾸며진 거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우정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우한테 나 오늘 생일인 거 아냐고 물어봐야지. 제가 전화해볼게요. 잠시만요. 지우가 전화를 받을까? 지금 시계 스케줄 주니까. 잠시만요. 얘 스케줄 주는 것 같아. 일단. 아니 무슨 내 친구들이 다 지금 매일을 내가 생일처럼 보낸다고 진짜 생일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 같은데 다들. 지우가 전화를 안 받네요. 스케줄 하나 봐요. 야 너 보면 전화하자. 아 전화하지 말라고 했네. 아 내가 읽어버렸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콘서트 드레스 코드
따봉한 팬매니저님도 있는 거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팬매니저님 마음에 드셔가지고 같이 입을 것 같네요. 우주구경꾼님께서 이모팬은 다영이 목소리 들으러 콘서트 가잖아. 벌써부터 눈물 난다. 허? 진짜요? 네. 아니, 엑시언님 뭐해 근데? 언니, 어디? 모래시계님께서 언니 공카의 우정들이 축하해준 게시물 다 봤어요? 당연하죠! 실시간으로도 읽고 있다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인복공규 멤버들한테 저는 어떨까요? 저도 좋은데 뭐지, 일단 멤버들 한번 제가 뭐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아, 제가 엑시언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이거 V앱이야! 언니 이거 V앱이야! V앱이야! 여보세요라고 얘기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음 먹었니? 어디서 말하는지 걱정되니까. 진짜 싫다. 내 V앱도 모니터하고 있었네? 아, V앱 내가 너가 나한테 어디냐고 이렇게 왔잖아. 내가 저 숙소지 전화하려는 거면 하지까지 쳤는데 너 전화가 왔고. 언니 나 같은 동생 어때? 뭐라고? 잘 안 들려. 나 같은 동생 어떠냐고. 너 같은 동생 어떠냐고? 너 같은 동생 좋지. 자, 그럼 언니 내 생일을 맞이해서 다영이가 좋은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봐. 살이 들렸어? 그럼 끊고. 아니. 다영아 좋은 이유? 응, 세 가지. 아, 빨리! 나 안 꺼면 내가 팔라봉 먹고 있어. 와, 왜 말도 없이 내 한라봉 먹냐? 말도 없이 아니야. 여러분, 저 한라봉. 뭐라고? 아니, 언니 나한테 말은 하고 먹어야지, 언니. 아니! 내 말을 끝까지. 얘기해봐. 너가 이거 하려고 왔을 때 나한테 하나 먹으라 그랬잖아. 그때 안 먹고 지금 먹는 거야? 아, 언니가 한라봉을 키핑해뒀대요, 키핑. 여러분, 너 한라봉. 아, 너 좋은 생각이? 응. 아니, 언니 나한테 말해. 나도 생일이니까 진지하게. 아, 언니, 거기 지금 더블링 떠. 그러니까 소리 하나 줄여. 알았어. 응. 너 좋은 생각이 일단. 밝아. 밝고. 또. 밝고, 그리고, 못하는 게 없어. 너. 그리고 나랑 잘 놀아줘. 내 비위를 잘 맞춰줘.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 외적으로. 아, 나랑 외적인 건 뭐가 중요해. 아, 외적으로도 하나 해야지. 뭐, 맨날 말해봤자 뭐해. 아빠, 얘기해줘! 외적으로, 일단, 다영이, 일단, 너무 얼굴도 조그만해가지고.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러니까 어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쁜지 얘기해야지. 한라봉 안 준다 다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야 돼? 한라봉 까분 해야지. 아니 너 안 해도 알잖아. 아니 한라봉 까분 해야지. 일단 얼굴이 한라봉처럼 조금 스트레스 받아. 아니야, 한라봉처럼 얼굴 조그맣다. 한라봉처럼 고마워. 한라봉처럼 깨물면 딱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피부.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할 얘기 없으면 끊어. 아니야. 그리고 짙은 쌍꺼풀은 아니지만 큰 또렷한 눈. 짙은 쌍꺼풀은 아니지만 큰 또렷한 눈은 뭐야? 그러니까 눈이 동글동글 또렷하다고. 아, 고마워. 이 정도면 됐지? 됐어. 이제 한라봉 하나 더 먹어. 기분이다. 아니, 배불러. 끊어. 알겠어, 언니. 좀 이따 봐.
아,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언니 미담을 하나 또 풀어줘야겠어요. 아니 글쎄, 제가 어젯밤에 이제 그 언니가 티셔츠 줬다 그랬잖아요. 진짜 제가 너무 갖고 싶어하던 건데 예쁘다고 생각했던 건데 언니가 막 사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예쁜 곰돌이까지. 진짜 와, 액션은 진짜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언니가 다 다음아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목걸이 하나 딱 하고 바로 솔루션이 내려졌습니다. 미담 아닌 미담. 아 그리고 자꾸 그 엑시 소고기 미담 얘기하시는데 아 소고기 제가 받았어요. 미담 풀죠. 아니 언니가 저는 킹덤 끝나고 사주겠죠. 예, 좋은데 데려가가지고 저기 뭐 무가 이런데 들어가서 소고기로 구워먹는 곳에서 사주겠죠. 언니 듣고 있어?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액정이가 평소에 저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제가 언니랑 친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또 누구한테 전화해볼까요? 누구한테 전화해볼까요? 설아 언니 한번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아 제가 아저 설아 언니한테 뭐 하는지 한번. 아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설아 언니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언니 뭐 해요? 제가 은서 언니한테도 뭐 하는지 물어볼게요. 언니 뭐 해? 연정이 지금 뮤지컬 하고 있고. 문대만님께서 하, 나 콘서트 가서 오열쇼 할 것 같아. 울지마! 다 지난 일이야. 요즘 소확행이 뭐냐고요? 요즘 소확행이 뭐냐고요? 저는 요즘 소확행? 뭐 이것저것 있어요. 우정과 함께하는 나날들이 제 소확행입니다. 아니 전화 연결 또 누구한테 해볼까요? 부사장님한테 해볼까? 부사장님? 우리 부사장님? 앞에서 매니저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봐봐요 언니 봐봐요. 난 스타쉽이 키웠어. 어? 스타쉽이 키워가지고 저희 양 엄마들이 있다면 양 엄마들 저희 부사장님과 이사님 등등 어? 우리 어? 등등 계신데 아 주말에 부사장님도 쉬셔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들어봐요 저희 그 양 엄마는 이렇게 자기가 키운 딸이 이렇게 커가지고 공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게 전화 연결해 주시겠어요? 한번 도전해봐? 제가 도전해 볼게요. 부사장님한테 부사장님 뭐 하세요? 물어볼게요. 부사장님 뭐 하세요?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부사장님 뭐 하세요? 있고 만약 각자에 오신다면 제가 우정과 우주소녀를 위하여 덕담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제가 용기내요. 생일 선물로 덕담 부탁드린다 라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장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잠깐만요. 아 은서 언니 전화 연결 안 되나? 언니 전화 연결 가능? 우주소녀와 우정을 위해 덕담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돼요. 자 이렇게 보냈어요. 부사장님 뭐하세요? 우주소녀와 우정을 위해 덕담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돼요. 하트. 네, 정말 토요일이라 쉬고 계신데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카톡을 드렸습니다. 안 같아서 대표님한테도 그러고 싶은데. 아 그리고 은서 언니가 제가 은서 언니한테 언니 전화 연결 가능? 이랬더니 언니가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귀엽게 이렇게 왔는데 무시해야겠어요. 제 댓글도 읽어볼게요. 손뚜 주주 언니 어제 늦게 공연해서 힘들 피곤할 텐데 잘 쉬었어요? 어제 공연 수고했어요. 넘넘 잘했어요. 고마워요. 아, 필기 소리.
소리가 너무 잘 들린대. 여러분, 모든 방송에는 앞에 스케치북이 있는 법이에요. 네? VF보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은 더해요, 더해. 앞에 스케치북에 이렇게 탁 가지고 언급 금지. 다영 언급 금지, 말실수 금지, 진짜 큰일 언급 금지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바로 생방송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니 엑시랜드 V앱 언제 해주냐고요? 아니 엑시 언니가 그 랜드 대관을 해줘야 저희가 가서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반신욕하면서 난 좀 그렇죠. 엑시랜드에서 반신욕하면서 V앱은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거는 허가가 안 날 것 같고 그렇네요. 엑시랜드에서 훌라후프 돌리면서 V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영아 멤버의 친언니가 된다면 설아의 친언니 되기 은서의 친언니 되기 그냥 동생으로 살겠습니다. 앵루 다영 V앱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요정 주수 언니 싱가포르 우정이에요. 티켓팅 성공해서 언니 보러 우정 친구들이랑 한국 갑니다. 축하해요. 방 안에서 마시냐고 그래? 다영아 철아 언니한테 전화해요. 임다영 생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될까? 반신욕은 아니라고. 아, 네 제가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반신욕 금지 스케치북에 적을 것 같대. 아 맞아 저 틱톡 찍어야 돼요. 와 나 우정이 얘기 안 했으면 나 까먹었다. 저 틱톡 좀 찍을게요. 아 찍어도 되죠? 아 지금 찍자. 우정이 궁금해하니까 제가 찍을게. 어 제가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저 어제 우정이랑도 찍은 거 있는데 아, 우정이 아니지 은서 언니. 여기가 인터넷이 잘 안 되나 봐. 제가 찍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아, 네, 이 사운드. 제가 이걸로 찍고 싶거든요. 어떡해 나 좀 민망해. 들어봐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내가 어떻게 찍는지 궁금하죠? 오죠? 보여줄게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우정.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저 이거 찍어야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정.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어. 나 진짜 미안해. 아, 우정, 내가 진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우정 앞에서 이걸 하려니까. 아무리 내가 프로라지만, 오늘 정말 프로답지 못했다는 점, 정말 죄송할 거야. 저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아, 은서 언니 전화 왔어, 이제 와서. 언니, 이거 V앱이야. 여보세요? 라고 얘기해. 여보세요. 아, 언니. 다영아. 응. 카톡 좀 봐줘. 카톡? 그리고 생일 축하해. 지금 볼게. 잠깐만 끊지 말아봐. 끊지 말아봐. 야, 다영아, 내가 너의 방송 아이템이 돼주기 싫고. 아! 언니, 내 성... 잠깐만. 그 지금 너랑 통화해. 아! 언니 근데 맨 앞에 거는 내 스타일 아니다. 어
언니 탈락이 돼. 둘째 언니가 고른 거야, 내가. 둘째 언니가 고른 건데. 언니 그게 아니라. 어때? 어? 새하얀 거. 근데 저 새하얀 게 있잖아. 저 진짜 우정이 진짜 싫어할 것 같거든. 저거 너무 브이넥이야. 우정 브이넥 안 좋아해. 갈모 아니면은 블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으로 얘기할 그런 이템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니 잠깐. 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끊어봐. 알았어. 끊어. 답장 좀. 아. 귀엽다. 어머. 근데 지우가, 지우야, 나 생일인 거 알고 있어? 너 진짜. 야, 지우야, 이거 V앱이야. V앱 중이야. V앱 중이야. V앱 중이야. 예쁘게 얘기해. 예쁘게. 네, 여보세요? 아, V앱, 야, 나 V앱 중이니까 그 뭐지? 그 카톡해. 아니 은서 언니가 저 지금 선물을 골라주고 있는데 아주 예쁜 거. 아니 언니. 아 은서 언니가 제 선물을 잘 고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 왜 이렇게 예쁘지? 잠시만요. 이거 좀 더 찍을게요. 저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우정. 맞죠? 우정 저 신경 쓰지 마요. 짜잔! 잠깐만요. 우정 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브이앱 중이면서. 아니 저 이거 지금 이거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찍을지 우정 그거 있어요 혹시?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 오늘 날씨 좋다고요? 주주야, 여름한테 당근 케이크 받았냐고요? 아니요. 여름이가 있으면 좋겠다. 저 풍선 이용하자고요. 웬 공주가 여기?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찍지, 진짜로?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틱톡 찍을 거니까. 아 진짜. 아 또 전화 왔어. 잠깐만요. 언니. 아니야. 아 카톡 읽으라고. 잠깐만. 아 저 언니가 생일 선물 골라준다고 제가 읽으라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아,
느낌이 안 산다, 느낌이. 잠깐만요.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 또 꼈어! 아!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아! 아! 잠깐만! 아! 됐어요. 네, 결. 잠깐만요, 여러분.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잠시만요. 나가서 찍을까? 여기? 아, 이거 끝나고 찍자, 그냥. 아니, 운전. 아니, 운전 같이 보는 거 재밌잖아요, 그쵸? 아, 또 꼈어요, 언니. 아, 이거. 아. 아, 이 백에서 찍자고요? 뭐라고요? 네? 아, 저게 뜯어졌나 봐요. 어머! 정말. 그리고 이건 제가 오늘 먹어본 케이크 중에서 가장 인생 케이크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혼자서 놀고 있는 걸 8,500명이나 8,500명? 8,500명이나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실까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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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사님이 카톡 왔어요. 이사님이 뭐라고 왔냐면요. 이사님이 다영아 생일 축하해. 오늘은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길 이렇게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 최고. 일단 그랬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우쭈 월급 두 배로 달래요. 아, 우쭈가 앞에서 우쭈가 앞에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저도 우쭈 두 배 월급에는 찬성입니다. 듣고 있나 별배? 아무튼 네.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금쪽이 행복 우리 금쪽이가 행복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보고 계시다고. 금쪽이 오늘 행복해요. 제가 오늘 댓글을 더 읽어야겠어요. 제가 엄마한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엄마! 부에 보고 있어? 어때? 딸 어때? 공주 같지? 잠깐만 내가 이거 스피커로 돌릴게.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자 엄마 사랑하는 우정들한테 한마디 해. 안녕하세요 우정분들. 저도 좀 나이 좀 많지만 저도 우정이랍니다. 콘서트에서 같이 배고 같이 응원해요. 아 콘서트에서 같이 응원하세요 우정. 네. 엄마. 설레고 그렇답니다. 엄마. 오랜만에 콘서트 하러 와가지고. 네. 엄마. 아, 왜? 왜? 딸 어때 오늘? 야 너무 예뻐 스티커 공부야. 그치. 아 고마워. 알았어 끊어. 아 잘해라. 아 사랑해. 아 아니 제가 글쎄 오늘 엄마가 제가 샵에서 꽃단장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다영이 갖고 싶은 거 없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엄마 나 필요한 거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필요한 게 없네요. 필요한 게 없다니까 그럼 뭐 현금 원한이에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이랬어요. 현금 필요 없어 엄마. 다만 부탁이 있어. 뭔데? 이러길래 만약에 내가 파산하게 되면 나 좀 도와줘. 제가 이렇게 해서 미리 소원권을 저축해두었습니다. 됐습니다. 잘했죠? 아, 언니! 무슨 주주의 생일 파티가 이래요! 주주네가 부실공사네. 주주 생일 파티가 부실공사가 되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진짜 많이 발전했다. 저희 원래 아시죠? 저희 진짜 옛날에는 그냥 대충 방에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우리끼리 하하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우주소녀 팀이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애들 멤버는 많지만 제대로 챙겨주자라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너무 멋있다. 정신 없고 너무 좋다고요?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7시에 이제 끌 거거든요. 어머. 실장님이 카톡이 오셨는데 드레스가 찢어진 것 같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길 빈다고. 아, 실장님, 제가 봤을 땐 진짜예요. 진짜 찢어진 것 같아요, 드레스. 뒤에 걸렸어요. 죄송해요, 이게 찢어졌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아닐 수도 있고 한번 봐주세요. 어머님 우정 동기시네요. 그러니까요. 우와 우와 우와, 저거 그거 아니야? 우와, 하트 100개야 100개. 하트 100개예요 여러분. 그쵸? 하트 100개죠? 그치 않아요? 저거 10만은 아니잖아요. 100만이지. 100만 10만. 대박이다. 와, 고마워요 짱. 고마워요 언니. 대박이다. 아, 100개 아니라고요? 100개. 아, 제가 100개라고 했네요. 100만 하트. 100개 하트가 아니라 100개 아니라 100만 하트. 100만 하트 감사합니다. 기분 너무 좋아. 우와, 100만 하트래. 나도 다시 한 번 더 눌러봐야지. 잠깐만요. 기분 째진다. 그럼요. 저도 누르겠습니다. 우주버니님께서 주주가 행복하면 좋다라고. 저도 행복해요. 자, 그러면 저희 우주소녀 노래 좀 제가 틀어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에는 우주소녀 건 저작권 안 걸리겠지? 내가 우주소녀니까. 이거 노래 주시나요? 그대를 만나러 가요. 항상 오늘을 기다려와줘. 오늘이랑 정말 찰떡이 노래인 것 같은데. 다영 언니, 3초 여자친구 해줄 수 있어? 그래. 자기 헤어져. 노래 너무 좋죠? 설아 언니 양말, 언니도 팬이에요. 네? 근데 설아 언니 양말이 왜 좋아? 설아 언니 양말이 좋대. 고양이 얘기하는 거겠죠? 설아 언니 진짜 양말이 좋다는 건 아니고 양말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설아 언니 양말 좀 많이 훔쳐 신었습니다. 주주의 마이 프린세스 다이어리. 언니 그 어디 꽃꽃비 파티실 챌린지 해주면 안 돼? 어떻게? 좀 지나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막차를 떠나서 그거는 다시 뭐라고요? 너무 시대가 지났다고요? 그죠? 마이 그 꽃비 파티실은 여러분, 하지만 주주가 새로 하면 다시 신드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꽃비 파티실 정도야. 주주야, 오늘 딸기라떼를 안 시켰네? 오늘은 딸기라떼 안 시켰고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막차도 아니고 이미 떠난 차라는데요? 꿈빛 파티 씨.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떠났다뇨. 제가 하면은 다시 신차예요. 우주소녀 최고님께서 다영 언니 6초 여자친구 해줄 수 있어? 알겠어요. 안녕. 밥 먹었어? 사랑해. 고마워. 우리 오늘부터 1일 하려고 했는데 헤어져. 우주 구경꾼님께서 잊지마 다영이 파트 듣자. 그 제 곡소리 하는 거요? 아 그거 뭐야, 우정이다님께서 우쭈는 좋겠다 맨날 다영이 보고라는데. 아 우쭈가 방금 이렇게 이거 날려줬어요. 아니 우쭈 오늘 머리 했거든요. 우쭈가 원래 파마돼 있었는데. 아 너무 TMI야? 하지마. 아니 내 손을 뭐야. 아니 우쭈가 원래 파마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진짜 파마가 돼 있는데 오늘 왔는데 머리를 자른 거여서 오늘 머리 잘랐네요 이랬는데 머리 자른 게 아니라 커트하고 파마 폈다 그랬죠. 근데 무슨 신경의 변화로 파마를 폈어요? 그냥 기분 전환. 아 기분 전환이었대. 기분 전환네. 그랬습니다. 주주야 틱톡 암호 바비걸 해달라고요? 오늘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암호 바비걸까지 해버리면 틱톡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진짜 이상한 줄 알면 어떡하죠? 저 그냥 오늘 우정도 기분 좋으러 간 건데. 뭐라고요? 아 다영씨 이야기 해주세요. 제 이야기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아니죠? 우쭈 다들 궁금하죠? 우쭈의 인상착이 궁금하잖아요 다들. 스케치북 갈 겸 언니 나랑 5분 14초만 결혼해도 돼? 근데 된장찌개도 너가 해야 되고 설거지도 너가 해야 되고 청소도 너가 해야 되고 빨래도 너가 해야 되는데 괜찮아? 돈은 내가 벌게. 괜찮아? 스마일 요정님이 너무 재밌대요. 다영 우쭈 둘 다 궁금하대요. 핑구님께서 나 실은 우쭈 팬이야.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쭈 옷 진짜 많은 거. 우쭈 컬렉션. 아니 우쭈가 자꾸 쪼꼬미 의상을 오마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우쭈 엑시 언니 쇠고랑 머리 따라한 거 하나 있죠? 저 그거 보고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아 케빈님께서 우쭈 언니 힘드시겠네라고. 힘드시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채팅창에 당근 하나 올라와. 우쭈 인형 팔아달라고요? 아 근데 저희가 또 우쭈를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저희가 우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우쭈를 팔 수 없어요. 우쭈는 하나예요. 언니 오늘 캠코더로 찍는 거 우쭈가 올려주는 거지? 이러는데 아니요? 저거 그냥 제가 편집할 건데 다들 좀 믿으시죠? 아 그래서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저거 지금 뭐 담고 있는 거냐면 다영이의 하루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생일이니까. 아 제가 뭐 하나 보여줘야겠다. 언니 지금 한번 찍었어요. 제가 우쭈를 위해서 미리 스포일러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못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찍긴 했는데 이거 일단 제가 이 촬영한 게 있잖아요. 어떡해. 제가 잠깐만요. 제가 어제 밤에서부터 찍었는데 화면이 이래요. 아, 제가 응? 했어요. 안전벨트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이거 보여요? 제가 이렇게 그 약간 그거 같거든요? 곤지암? 제가 열심히 찍었는데 곤지암 같거든요? 그래서 공포영화 같아가지고 공포특집 아니고. 아 이거 어떡해요. 이거 일단 찍긴 찍었는데 어젯밤부터 이거 다 약간 좀 그래요. 아무튼 제가 잘 편집해볼게요. 자막도 제가 쓸 거고 다 쓸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나 아 이건 나가면 좀 그렇겠다 하는 것들 우쭈가 잘 걸러줄 거고. 그쵸? 우쭈가 마지막 언니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막 모자이크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우쭈가 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막 쓰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자막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막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우정이 그거 안 돼요. 그 뭐지 그냥
빨리 감기 그거 하면 안 돼요. 자막 안 쓸 거라서 다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귀신의 집 들어간 거 아니고 카니발 아니었습니다. 킹포 다영아 언니도 곧 생일이야. 한마디만 해주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아까 쓴다고 했잖아. 아 자막 못 쓰겠어요. 힘들어요. 스페이스 걸즈님께서 우쭈 할 일 플러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쭈는 자막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쭈는 모자이크 정도만 해줄 거고요. 저는 그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혹시 이거 서울괴담이냐는데 서울괴담 아니고요. 다영이 브이앱 아 브이앱 아니라 다영이 그거예요. 브이로그. 어 염댕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우주소녀 퀸덤 공연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내가 말 실수할까봐. 아니요 여러분 저는 퀸덤의 모든 공연이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퀸덤 관련된 말은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입을 못 믿어요. 저는 스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입을 못 믿어서 저한테 퀸덤 관련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죠? 미리 선포해 물어보지 마세요. 칼국수 만들어줄 테니까 육수 끓여놓고 칼국수 반죽해놔 아니냐고 내 브이로그. 주주야 우정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주주야 우정들이 신경 혼선 우쭈래. 오늘 가르마가 예쁘다. 왜? 저 오늘 가르마 안 예쁜데? 봐봐요. 오늘 가르마가 뒤죽박죽이잖아요. 중짝중차 이거 봐요. 그쵸? 뒤죽박죽이죠? 아무튼 오늘 뒤죽박죽이에요. 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뒤에는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여기 안 보일 생각으로 꺾여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초장이 선사 전사님께서 잉다영 왜 맨날 예뻐? 너무 예뻐서 화나려고 해. 화내지 마요. 우정이다님께서 내가 편집해줄게. 우쭈 취업시켜줘. 꽤 힘들 텐데 우쭈. 우쭈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김성남님께서 연습생 때 서울 몇 학년에 올라갔어요? 저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갔어요. 지연님께서 아 스트레스 받아 인당 예뻐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늙어요! 팍팍 늦는다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셨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힘내고 어느새 7시에요. 저 이제 갑니다. 마지막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알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 나 이제 간다 우정아 우정이들 어 다 꼈어 우정아 이거 나 간다 안녕 가지 말라고 어쩔 수 없어 나 이제 연습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 진짜 미안 진짜 너무 바빠 콘서트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태산이란 말이야. 안녕. 안녕. 주주의 생일 파티 종료할게요. 자 다들 박수.